오늘의 페널트 감사합니다. 아 역시 설날에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윷놀이가 딱이지. 그러면 이제 발렌타인 때 들고 나갈 슬라임 하나 만들어볼까? 번지가 달타 이 초콜릿 회사 내가 인수하는 회사야 라고 초콜릿 딱 주면 슬라임 딱. 아 정말 이런 남자친구 없다. 풀이... 아 됐다. 아 근데 만들 통이 없네. 어? 달파바꾼이. 아 이모 그 옆에 무전기 쓰시면 돼요. 무전기가 있었구나. 네네 아무래도 방이 100평이다 보니까 그쪽 무전기 써서 얘기하시면 돼요. 1,2,3 마이크 테스트. 달파야 아이스크림 먹을래? 아 아이스크림이요? 응이모네 회사 신제품 나왔거든. 아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은 왼쪽에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. 거기다 그냥 올려주시겠어요? 어머 이거 우리 집도 설치해야겠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어때 괜찮아? 어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요? 아 진짜? 다행이네. 윷놀이 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쉬어라. 네 쉬세요. 후 이거 생각지도 않게 슬라임 만들통 구했는데? 하나 더 먹고 잘 닦아서 여기다가 슬라임 만들면 되겠다. 아 또 애들 와서 형 같이 놀자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만들고 이태리로 피자 먹으러 가야겠다. 풀을 잘 꺼내서 오 아주 좋은데? 액티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여기 담아뒀지. 형 뭐해? 너 왜? 나랑 놀자. 형 지금 바빠. 아. 네가 이 기업 후계자의 무거움을 알겠니? 전혀 안 무거워 보이는데? 너 지금 형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광클하는 줄 알아? 이 형의 클릭 한 번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달려있어. 후 비웃은 거 다 들었다. 나랑 슬라임이나 만들자. 아 슬라임은 무슨 슬라임이야. 형 지금 바쁘니까 헬리콥터라도 타고 정원이나 한 바퀴 돌아. 진짜? 그래 내가 번지사님한테 전화해둘 테니까 그 새로 뽑은 헬리콥터 타고 정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있어. 형 이것만 끝나고 같이 피자 먹으러 이태리 가자. 아싸 빨리 끝내고 와. 그래 그래. 아 나도 아직 안 타본 헬리콥터인데. 그래 괜히 또 쟤 들어오고 하면 정신없고 또 괜히 엄마 아빠 귀에 슬라임 만든다고 들어가가지고 달파야 기업의 후계자가 언제까지 슬라임만 만들고 있을래? 괜히 이런 잔소리만 들을 뿐이야. 그래 얼른 끝내고 이태리 가서 피자 먹고 돌아오는 김에 프랑스 가서 마카롱 사오지 뭐. 자 그러면 액티베이터를 다시 넣어볼까? 아 이모부 달파야 키가 안 보인다. 아 키요? 그 슈퍼카 키? 아니 헬리콥터 키. 아 이모부도 같이 타시려고요? 은근데 너 그거 뭐야? 예? 아 이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기는 한데 그거 혹시 아 이모부 잘 안 보이시면 그 앞에 천체망 안경으로 보시면 돼요. 오 잘 보이는군. 너 그 도자기 어디서 났니? 아 이거 할아버지가 꽃병으로 쓰라고 주셨어요. 그 비싼 도자기를? 네 26억 7천만 원이요. 30억에 이모부한테 팔아라. 아 그거는 조금 곤란한데. 35억. 아 그거는 좋다 40억 콜. 자 이모부 여기 에스컬레이터로 해서 보낼테니까 40억은 제 통장으로 입금 부탁드릴게요. 오케이. 아 그리고 헬리콥터 키는 번지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될거예요. 고맙다 쉬어라. 아,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오 생각지도 않게 한달 용돈 벌었네. 그 돈으로 헬리콥터를 한대더 살까? 아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지. 얼른 이것부터 완성시키자. 좋아 이 정도면 번지가 딱 좋아할 느낌 같은데? 뭐함? 너 왜? 심심해서 그렇지. 지금 오빠 너무 바쁜 거 안 보이니? 읽어야 될 서류도 너무 많고 메모도 해야 되고. 왜 근데 죄다 곰돌이푸냐? 어? 수상하단 말이야. 아 디즈니에 투자했지? 정답. 그래 오빠 이번에 디즈니에 투자했잖아. 이 진정한 CEO는 자기가 투자한 곳의 제품에 어디가 야! 너 심심하다며! 괜히 오해받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번지가 저번에 버터 갖고 싶다고 그랬지? 이거지.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자세. 일단 좀 더우니까 옷 좀 벗어야겠다.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섞어주고. 또 왜? 지금 세배하는데 안 할 거야? 아 세배? 아 세배 하긴 해야지. 근데 너 세뱃돈으로 얼마 받았냐? 이번에 돈으로 안 주셨어. 그래? 그래서 뭐 받았는데? 세상급 가야 10캐럿. 와, 나 때는 그냥 현금으로 1억밖에 안 주시더니만. 근데 키보드 아래 뭐냐? 어? 뭐가? 혼자 슬라임 만들고 있었지? 야, 너는 지금 어? 오빠를 뭘로 보고 그러니? 자, 없잖아. 어? 진짜 없네? 오빠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.
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한 어디가 아니. 너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고 그냥 가는 버릇 좋지 않아. 지금 나가야 다이아를 받을 수 있긴 한데 이거 얼마 안 남았단 말이지. 그래 빨리 마무리하고 나가서 다이아 쬐끔이라도 받자. 후. 그러면 여기에다가 짜라란. 이런 날에 대비해서 미리 다 넣어뒀지. 이렇게 준비된 경영인 누구? 달파. 역시 준비된 경영인답다. 이렇게 바나나 토핑도 넣었으니까 여기다가 폼볼 들어가면 딱 좋을 거. 또 왜? 손님 오셨다고 내려오래. 손님? 손님 누구? 만수르 씨. 아 수르 형 왔어? 아유 또 설날이라고 인사 왔구만. 오빠 이것만 마무리하면 금방 끝나니까 일단 네가 말벗 좀 해드리고 해. 너도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. 그 고기사탕 뭐냐? 어? 그 사탕 말이야. 이게 왜? 내가 그 회사 이번에 인수했잖아. 그래 잘했다. 이거 참 괜찮더라. 이 오빠가 이거 팔아줄게. 너 이름에도 오빠가 인스타 셀럽인 거 알지? 말을 끝까지 듣고 나가라. 아! 폼볼 있었지? 폼볼도 이렇게 좀 넣고. 좋아. 아 맞아 맞아. 여기에도. 너 헬리콥터 타러 간 거 아니었어? 아빠가 자꾸 귀찮게 해서 안 갔어. 형 나랑 놀자. 놀긴 뭘 놀아. 형 지금 이거 서류도 다 검토해야 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. 그러지 말고 형 방에서 왼쪽으로 10분 걸어가면 게임 전용방 있어. 거기 가서 게임이나 하고 있어. 게임도 이제 지겹단 말이야. 그러면 형 방에서 오른쪽으로 20분 걸어가면 홈 영화관 있거든. 영화라도 한 편 봐. 에휴 그냥 게임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. 알았어 그럼 형 이거 얼른 끝내고 만수 형한테 인사 좀 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. 오케이. 야 또 가는 길에 길 잃지 말고. 오케이. 아 헬기나 타러 가지. 어? 아 내 이 안에 이거 넣어놨었구나. 오케이. 좋아 좋아.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폼볼만 넣어주면 되겠다.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. 번지야 얼른 내가 세배하고 이 슬라임과 다이아반지 갖다 줄게.